안녕하세요. 전당 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멋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어제는 여기 부활절이었거든요. 예배 마치고 또 집에 오니까 좀 꾸무리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사격 연습하러 갈까 싶어가지고 가게 와서 좀 총을 챙기고 딱 출발하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그냥 또 집에 왔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또 이거 완전 수지품이거든요. 있어가지고 소개 한번 할게요. 먼저 소개하기 전에 요 탄이 요 지금 레브액션 소총에 사용되는 탄이 4440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슷한 게 지금 사진을 찾아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대충 소개할게요. 요건 357 매그넘이고 요거는 44 스페셜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44 매그넘이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45 롱콜트인데 찾아보니까 그44 스페셜보다 좀더 크고 45 롱콜트하고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크기가. 그러니까 아마 44 매그넘 요 정도 크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봐서 몰라요. 그런데 대충 비교하니까 요거 두 개와 비슷한 사이즈더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소총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소총을 구경시켜 드리자면은 요게 우버티 헨리에서 만들었고요. 모델이 1860년 그렇게 돼 있고, 다음에 여기 사람 있나? 여기 사람이 있는데, 요게 아마 모트 쿤스틀러라는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사람이 제가 몰라 찾아보니까 미국 최고의 예술가이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 연재기 작가라 그러네요. 그 사람을 기념해서 이걸 만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요게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 43.5인치예요. 좀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금하고 아마 브레스하고 그런 것 갖다 섞어서 한것 같아요. 도금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 여기 M 쿤스틀러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렇게 나무도 이쁘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게 좀 값어치가 있을 게 그러니까 요게 300장 중에서 요게 13번째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 그 숫자가 높은 것보다 요 숫자가 낮기 때문에 요게 아마 프리미엄이 좀더 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숫자 낮은 게더 수집 가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지금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요게 이제 팔각형이고요. 옥타곤 배럴이고. 이 모양도 이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그리고 지금 다 옛날 스타일이라서는 요 스프링이 보이네요. 이게 아마 요 장전하고 요게 빼내고 그런 건가 봐요. 요게 요 스프링이 이제 그 탄을 밀어내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작동 방식은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서 아마 여기서 다 탄을 아마 이렇게 집어넣나 봐요. 여기서 밀어넣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 여기서 넣겠구나. 오케이,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들어가네요. 여기다 탄을 넣나 보네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오케이. 그리고 총열의 길이는 24.25인치, 그러니까 약한 3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1cm 되고 무게는 8.6파운드, 그러니까 4kg이거든요. 좀 묵직해요. 그 다음에 탄창이 요 튜브 탄창 여기에 15발이 장전된다 그래요. 그리고 모양도 이렇고 좀 생긴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넣고 빼고 요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거 팔려고 사진 찍어서 지금 그 건브로커닷컴에 올렸거든요. 지금 782달러 적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 이틀 전인가 제가 산탄총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는 1630달러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 아마 최소 2500달러 이상에 팔릴 것 같아요. 이것도 얘도 얘하고 그 산탄총하고. 근데 너무 이뻐요 보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거는 수집 안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아먹으려고 해놨어요. 아, 그리고 또 까먹은 게 있네요.
요게 또 거리 조정하는 그게 있나 봐요. 이렇게 좀 장거리 쏠수 있겠죠. 왜냐면 24인치니까 조금 기니까 아마 장거리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적혀 있네요. 헨리에서 만들었나? 헨리에서 꼭 10월 16일 1860년 적혀 있네요, 여기에. 그때 아마 이게 그걸 아마 등록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특허 등록을.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만져보는 거고요. 여기 44-40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탄 크기를 말하는 거. 오케이. 오늘 저뭐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 정도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8일간인가 남아있는데 팔리면은 저 이제 그 택배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